자, 한 50대 유튜버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일단 이 50대 유튜버가 지난 16일에 생중계를 시작을 했는데 그 한 술집 앞으로 추정되는 거리에 서 있는 상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270명 정도의 시청자가 지켜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 너무 힘들다, 내가 가진 게 없다, 조금만 부탁드리고 의리 배신하지 않겠다, 뭐 형님 누님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슈퍼챗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원금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이 본인이 올린 영상은 내려갔지만요. 저렇게 영상이 다른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은 유튜버는 술을 마시다가 빈병을 깨기도 하고 침을 뱉는 행위도 서슴없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거 침 뱉는 거 신고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유튜버는 너무 힘들어서 뭐 죽어야 할 것 같다. 좋은 방송 봐라. 방송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자, 저 아저씨가 말이죠. 그 영상 많이 찍어놨었는데 다 내렸습니다. 자기도 뭐 술 깨고 나서 아차 싶었겠죠. 아, 우리 가족분께서 저거 녹화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병 깨고 침 뱉고 진상짓 여러 가지. 자, 술에 취했던 저 유튜버 라이브 방송 끝낸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장소에서 라이브를 켭니다. 실시간으로 또 중계를 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속도로 만취 7주입니다. 백 변호사님. 아까 뭐 좋은 방송 봐라 방송 종료하겠다 해놓고 본인 차에 타고 나서 다시 생방송을 킨 겁니다. 근데 아까 술 먹고 방송 시작했던 거잖아요. 타네요. 네, 지금 뭐 딱 봐도 술 취해 보이는데 유튜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그래도 본인 몸은 소중한지 바로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쯤 고속도로에서 지금 뭐 누가 봐도 술 취한 상태인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저렇게 차를 모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처럼 생중계를 한 겁니다. 자, 이 유튜버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 잡은 채로 고속도로 막 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지인이 혼비백산에서 연락을 합니다. 두 사람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차 보고 있는데 지금 딸려와서 지금. 아유, 차 실시간. 차 내리라고 얼른. 그 말로 술도 금지 말고 저 지금 저쪽으로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누가 여기? 저 술 먹은 적 없을래? 어? 알겠습니다. 아, 세우라고 자, 기다려 불러. 야, 알겠습니다. 예. 아, 나 술 먹고 운전한 적 없는데 고소하라. 고발하라. 아휴, 양 변호사님 그냥 아무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술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많이 먹은 모양입니다. 이게 음성 변조를 했는데도 말투가 술 먹은 사람 말투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렇게 통화를 하고 나서도 계속 운전을 하면서 아, 나 뭐 술 취해서 정신이 없네 그러면서 아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아 죽고 싶은데 운전을 잘해서 죽지를 못하네. 그러더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요. 아 술 취했는데 왜 다른 사람 다른 차량들이 빡빡거리면서 또 뭐 욕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다 찍혔어요. 이거 뭐 바로 잡아가라고 지금 어디 경찰서로 차라리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운전한 김에. 자, 저거를 제가 보니까 한 이 사람 그 구독자가 한 그래도 3천 몇백 명 된. 야, 진짜 저게 뭐라고 또 3 구독자가 또 그렇게 많아 또. 네, 그러니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경적 소리를 내니까 아 그냥 확 들이받아 버릴까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중계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이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아 내 차 잡았네, 음주운전 걸렸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소장님, 네. 도대체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아, 네. 뭐 일단은 저 정도면은 범죄죠. 왜냐면은 저렇게 운전을 하다가 누구라도 쳤거나 누가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 뻔합니까?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화가 나거나 술을 마셔도 그 충동을 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병을 깨고 그걸 또 영상을 찍고 나이도 어리지도 않고 50대가 네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면서 찍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으로 보고 본인이 충동을 조절 못해서 본인이 다치시는 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거기서 무죄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나요? 그러니까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저 아저씨 경찰에서 한 발언, 행동 그것도 정말 기가 찹니다. 그것도 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보시죠.
나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 이 지금 말랐잖아. 가시다고 경찰서에 다시 부르고 다 하자고 경찰서에. 나도 인권 있잖아요. 부를 때는 부럽고 다 원하는 거 해결했잖아. 나도 인권 있잖아요. 나름대로 가자고요. 가서 나도 뭐 할 거 하고 미안할 거 미안하고 풀 거 풀 거 하자고요. 정신 내주세요. 네. 아, 나는 인권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 대한민국 어 사람 아닙니까? 아, 어차피 그 보통 저런 사람들이 말이죠. 민주경찰 이따위로 할 거야. 어? 인권 뭐 어? 저런다니까요. 어?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이네요. 아...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진짜... 자, 우리 뭐 담배 피울 인권? 하여튼 뭐 담배 뭐 피우고 싶은 사람 필 수 있지만, 자, 우리 교도소에서도 담배 못 피우는 거 아시죠? 그럼 인간에 걸리면 뭐 거기서 다 피게 해줘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꾸 이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퇴색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좀 제가 들으면서 좀 많이 웃었는데, 뭐 인권이 있으니까 담배도 펴야 되고 물도 한 잔 해야 되고, 뭐 음주운전 한 사람 물은 갖다 줍니다. 근데 담배는 주지 않죠. 일단은 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한 상황이고요.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미안할 거 미안하고 풀 거 풀고 하잖아요. 풀 거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그 제가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저씨인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 양반 채널에 아까 제가 한 오후 4시쯤인가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를 한 게 올라와 있어요.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지금 이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근데 이거 또 그 와중에 또 내렸어, 또. 그러게요. 그리고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거. 지금 또 라이브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 채널에. 아, 지금요? 네. 아. 사건 반장 혹시 보시면서 라이브 하시는 거 아니죠?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중이라고. 아, 근데 지금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저 사람 운전 적발됐는데 어떻게 운전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그렇죠. 예,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더라도 우리가 혹시 경찰에서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이 확정적으로 나왔더라도 행정처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일 정도는 임시운전 면허증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허용해요. 단, 이거에 원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운전을 계속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만들어놓은 안전장치인데, 그 안전장치를 저렇게 남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렇게 운전하시다가 만에 하나 또 술 드시잖아요. 요즘 음주운전요. 진짜 엄격합니다. 음주운전 진 정말 엄격해서 삼진아웃도 아니고 정도가 심할 때는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구속시키고 그렇거든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는 행동 하나라도요. 나중에 경찰에서 다 처분할 때 검찰에서 보고해서 참고를 합니다. 지금 행동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이 유튜버들 이런 문제를 참 이렇게 소개해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탁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또 나 TV 나왔다 하면서 좋아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정신 차리세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